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성현 경산노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열린 2021 2대1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저임금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가 단순히 나쁘다고만 비판할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며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근본적인 원인이 좋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